특히 뭐 시중에 판매되는 게 굉장히 좀 종류가 많잖아요. 시트로 된 것도 있고 뭐 게일 타입에 이렇게 짜서 쓰는 펜도 맞아요. 있고. 맞아요. 근데 어떤 게 내 피부에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선택하기가 좀 어렵고 네. 또 1일 1팩 하시는 분들은 또 저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해야 되는 게 많은데요.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제 세 가지 팩을 준비를 했어요.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1일 1팩으로 많이 쓰는 이 그렇죠. 시트 마스크 팩. 이 시트 마스크 팩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부직포로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많고요. 요새는 이제 면으로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게 흘러내리면서 맞아요. 실제로 흡수가 되는 게 많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밀착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네. 그리고 이거를 생각보다 하다가 보면 오래 붙여 놓는 경우가 있어요. 맞아요. 오래 시간이 경과를 하다 보면 내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를 하기 전보다 더 건조해질 수도 있으니까 시간 꼭 엄수를 해야 되는 그거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마스크팩은요. 젤 타입이에요. 젤 타입 많이 붙어요. 쓰시죠? 이 젤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쿨링감. 딱 얹었을 때 시원한 느낌 있고 피부가 막 열이 오르고 하는 거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고요. 그다음에 이 시트 마스크에 비해서 밀착력이 훨씬 좋아요. 얼굴 굴곡에 맞춰서 들어가는 장점이 있기는 하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 시트 마스크보다는 약간 고가라는 단점이 있죠. 맞아. 그리고 고무 타입 마스크. 이게 이제 관리실에서 많이 쓰는 거죠. 네. 이렇게 가루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. 얻는 건데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게 이 가루하고요. 에센스, 그러니까 뭐 앰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주긴 하거든요. 그 앰플은 내 피부에 맞춰서 뭐 건조한 거를 개선하는 거, 뭐 주름 개선, 미백 이런 거의 용도에 따라서 앰플이 다르거든요. 네. 앰플을 먼저 바르고 고무 마스크를 하셔야 돼요. 고무 마스크 다 하고 바르는 게 아니라 네, 그러실까 봐 좀 걱정이에요. 제가요? 그럴 것 같아요? 설마 마지막 스킨 바르시는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하겠죠? 저는 아니에요.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 마스크에 있는 성분이 싹 들어가려면 앰플이 중간에 막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지만 이 앰플이 또 중요한 성분이에요. 이 앰플을 바르고 나서 고무 마스크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서 이 유효 성분이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. 이제 단점은요. 뭐겠어요? 번거로워. 혼자 하기 힘들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혼자 하기도 번거롭고 힘들어요. 그런 단점이 있지만 내 피부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마스크팩을 선택을 할 때는 그냥 옆집 엄마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로 선택을 하지 말고 내 피부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